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노원구입니다. 오늘은 노원구에서 2022년 기준 아직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공릉동의 미래가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노원구 공릉동 미래가치 분석. 공릉동의 현재가치. 안녕하세요, JTube입니다. 흔히 부동산 용어로 서울 중위권 아파트를 노도강, 금관구, 은중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표적 중급지 아파트들 중 지하철 속도와 배차 간격이 짧은 7호선이자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노원구 공릉동입니다. 2022년 기준 노원구 하계동의 30평대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 가격은 9억이고 중계동은 8억대이며 월계동은 7억대 중반입니다. 공릉동은 이들보다 가장 낮은 가격대인 6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집값이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공릉동 집값은 왜 낮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 공릉동을 통틀어 주거지역의 비중은 3분의 1 수준으로 대부분 학교와 산악지형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에 넉넉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500세대 미만의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의 비중이 많은 편이며 또한 다른 노원구 입지에 비해 노후빌라의 비중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계동과 비교하면 대단지 아파트의 비중이 너무 낮으며 대형마트, 학군 등에도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반듯한 아파트별 구획정리와 동북성 같은 교통호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2022년 실거래가 13억 5천을 기록한 해링턴 플레이스의 가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아파트는 바로 경계가 맞닿아 있는 321차와 태릉 우성 아파트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만 한다면 그 정도 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릉동의 미래가치. 2022년 해링턴 플레이스 30평형 실거래 가격은 13억 5천으로 공릉동이 저평가되어 있고 가능성이 많은 입지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321차, 한보, 동신, 태릉우성, 태강 등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인한 신축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릉동에는 노후도가 맞춰진 빌라의 비중 또한 적지 않고 정권교체로 인한 서울빌라의 재개발 열풍에도 포함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릉동은 이미 입지적으로도 과학기술대학교와 이를 통한 상권형성, 대형병원인 원자력병원, 도깨비시장 그리고 구람산 산행 시작점인 백세문,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7호선, 동부간선도로 등등 입지적으로 다른 노도강 아파트들 중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호선 공릉역에서 강남까지 지하철로 20분대로 부동산 집값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최근엔 공릉동의 경춘선 숲길과 공릉동상권은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공트롤파크라고 불리며 서울에서 뜨고 있는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해지고 있는데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으로 숲세권이 더욱 확장될 예정입니다. 미래의 수요층인 젊은 층의 인기가 많은 지역이 된다는 건 그만큼 미래가치가 높아 공릉동의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상 JTube였습니다.